번화가 선택하셨습니다. 네, 번화가. 자, 이유가 있습니까?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안전하게 간 것 같습니다. 번화가.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. 솔직히 저도 이거 안 했으면 번화가 했을 거예요. 아. 박명수 팀은? 저희는 아파트촌. 아파트촌을 선택했습니다. 아파트촌? 자, 이유가 뭐죠? 저희가 돈을 많이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. 아니, 처음에는 아파트촌은 끼지도 않았어요. 난 진짜? 아파트 버렸거든? 얘는 한. 네. 아하. 무슨 돈인 것 같아. 아, 그래요? 깜짝 놀랐어요. 네. 이게 하루 매출이라고 하면. 그럼 할만하지. 그러니까 저희가 놀랐던 게 3번 때문에 놀랐던 거예요. 너무 돈. 그랬구나. 너무 많았어요. 그리고 제가 1번을 많이 쏟았어요. 일부러. 너 속이려고요. 아, 제가 속았어요. 이거 있어요? 저는 네. 한번 세. 나 3개 이거. 이게 너무 확연한가 보다. 3번이 없는 거야. 3번보다 그 하하가 했던 게 많으면 저는 노래방 차릴 거예요. 저도요. 아, 그래요? 저도요. 그 정도였어요? 하하 김종국 팀이 번화가 선택하셨고요. 오케이. 그럼 3등 떨어진 거 아싸. 박명수 팀만 아파트촌을 네, 선택하셨습니다. 아, 굴비 가자, 굴비.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은 원룸촌의 매출을 공개합니다. 자, 신림동 원룸촌 월 매출 900만 원입니다. 그러면 월 매출 900이면 차포 떼면 몇백 못 먹는 거지. 아, 이거 못 먹는 거지. 왜냐 월세 내지, 뭐 전기세, 인건비 빼면. 네. 자, 그렇다면 이번에는 학세권 월 매출. 자, 봅시다. 확인합니다. 봅시다. 학세권. 자, 얼마나 나올까요? 수익이 월 매출이 1,300만 원. 곱하기 12하면 1억 5,600만 원 나옵니다. 학세권이 1억 5,600만 원이 나옵니다. 아파트가 먹는 거 같아. 아파트가 먹어도 돼. 난 지금 바로 굴비를 먹을 거야, 여기서. 자, 다음. 드세요. 아, 몰라, 어떻게 아파트촌 봅니다. 아파트. 자, 아파트촌. 아파트. 삼. 네. 아하. 무슨 돈인 것 같아. 아파트. 아파트. 삼. 아파트. 삼. 아, 진짜 잘못 센 거야, 나 지금. 자, 마곡지구. 자, 마곡지구. 아파트촌 월 매출. 월 매출 천원에! 어? 얼마 안 하네. 무 100만 원이 넘어. 월 매출 천원에! 어? 얼마 안 하네. 무 100만 원이 넘어. 월 매출 천원에! 어? 얼마 안 하네. 무 100만 원이 넘어. 자, 그러면 연 매출은 1억 8천만 원입니다. 100만 원이었다고? 1억 8천만 원. 자, 1억 8천만 원. 자, 그렇다면 자 이제 번화가를 보는데요. 아파트촌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로 되느냐? 그렇지. 자, 1억 8천만 원. 자, 그럼 번화가의 매출을 확인합니다. 보이세요? 월 매출! 월 매출! 정인해! 굴비다! 정인해! 굴비다! 대박! 굴비다! 연 매출은 1억 4,400만 원입니다. 1억 4,400만 원입니다. 야, 재밌네. 우린 진짜 재밌다. 우리 재밌다. 우리 진짜 재밌다. 와, 허무하다. 우리는 정말 재밌어요. 왜? 와, 잘 지켰는데. 뒤집고 선물 받고. 자, 영광만 드리겠습니다. 예, 여러분께. 3라운드까지의 합계를. 아, 굴비! 확인합니다. 합산해주세요. 네, 굴비. 합산합니다. 김종우 팀, 아, 1억 8,100만 원. 하하 팀 1억 9,200만 원. 박명수 팀이 2억 2,300만 원으로. 3라운드까지 1위입니다, 1위! 축하드립니다!